임시라는 뜻 아시죠?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. 임시표는 그 마디 안에서만 효용 가치가 있고 그 마디를 넘어서는 순간 다시 지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4번 보시면은 안녕하세요.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플랫은 라샵이랑 같은 거 아세요? 피아노 건반으로 생각하시면 C 플랫은 검은색 건반인데 라샵도 같은 검은색 건반이에요. 그래서 두 개는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음을 낸답니다. 네, 그래서 C 플랫 임시표로 사용하는 경우 확인할게요. C 플랫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임시표로 사용되는 경우랑 조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시표는 말 그대로 임시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. 임시라는 뜻 아시죠?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. 임시표는 그 마디 안에서만 효용 가치가 있고 그 마디를 넘어서는 순간 다시 지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4번 보시면은 파, 솔, 라 하고 그 다음에 솔, 라, C 플랫이 있죠? C 플랫이 두 박 동안 이어지다가 그 다음 마디로 가면은 원래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라하고 C 플랫을 또 붙여준 거거든요. 그럴 때 임시표로 C 플랫이 나왔을 때의 운지는 C에서 저희가 원래 불던 C에서 손가락 하나만 더 눌러주시면 되세요. 오른손 2번 손가락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세요. 보세요. C는 그냥 C예요. 그냥 C에서 익히만 누르시면 되세요. 4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. 5번에 세 번째 마디 보시면은 라, 시플랫, 도, 시라고 써져 있죠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디 안에서는 계속 가치가 있어요. 시플랫이 그 마디 안에서는 계속 영향을 줘요. 그래서 앞에 라, 시플랫이 있고 그 뒤에 시도 시플랫이 되는 겁니다. 라, 시플랫, 도, 시가 아니라 라, 시플랫, 도, 시플랫으로 불어주셔야 돼요. 6번 이어서 할게요. 조표로 사용된 경우 C플랫은 엄지를 보셨을 때 엄지 C를 이렇게 눌렀었잖아요.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세요. 여기서 바깥으로 밀어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여기서 C플랫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누르신 상태에서 그냥 C, 라, 솔 이렇게 그냥 눌러주시면 되시거든요. 이 키는, 요 키는 only C플랫으로만 바꿔주고 이걸 잡은 상태에서 라를 누르면 라는 그대로 라 소리가 나요. 보세요. 제가 여기를 잡고 라를 불어볼게요.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쓰던 여기를 잡고 라를 불어볼게요. 어때요? 똑같죠? 그러니까 이 C플랫 키는 여기를 누르신 상태에서 나머지 음은 그냥 편하게 원래 부시던 대로 불어주시면 됩니다. 한번 들어보실게요. 7번이에요. 임시표 C플랫 말고 조표 C플랫 나올 때 C플랫 나올 때만 이렇게 옮기시는 게 아니고요.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옮긴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. 계속 엄지는 여기 있는 겁니다.
대망의 나비야.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교재 시작했을 때 이 나비야까지 그렇게 빨리 불고 싶더라고요. 빨리 막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이제 내가 아는 노래, 처음으로 내가 아는 노래가 나왔어요. 그게 나비야예요. 네, 나비야.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? 나비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레슨 4가 끝났어요. 잘 따라오셨죠? 사실 나비아까지는 그래도 볼만해요. 할만한 축이 속하니까 재미있게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좋겠고, 여기까지 하셨는데 뭔가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진도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 기초니까 단단하게 좀 밟아보신 다음에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봐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